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 오늘 변동성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테고요. 아,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추가로 또 상승했습니다. 아, 그죠? 다우존스 신고가, 그리고 나스닥도 신고가. 자, 다우존스 0.94% 상승. 전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0.90%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4% 상승. 자, 독일 닥스도 0.89 상승. 자, 조금 심드렁하게 중국 지표를 증시를 봤는데요. 자, 눈을 크게 한번 뜨고 보니까 참 이러한 차트 모양은 참으로 본 적도 잘 없는 것 같고요. 특히 한 나라의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주의 체제로서 강력하게 시진핑이 혼자서 어느 정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우한폐렴 대신에 코로나19라 명명한다고 그러죠.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 등을 고강도로 내놓으니까 한번 쉬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올라옵니다. 양호합니다. 자, 니케이도 0.74% 상승. 야간에 마무리됐던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플러스 0.56% 상승했습니다. 양호.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0.20% 하락, 나스닥 선물 0.30% 하락입니다만 뭐 어저께 연장 선상이라 봤을 때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추가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양호하게 마무리된 상황이다. 해외시장. 자, 특별한 뉴스도 없어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확산되지 않고 점점 이제 그 속도가 줄어든다. 아마 3월 정도까지에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봤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미국에서 의존성이 강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주 그리고 반도체 등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 또 한 번 더 견인했다. 자, 디스코 땡큐 혜경님, 남규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우리 늦게까지 같이 또 하다가 아침에 뵈니까 같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환율도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에서 조금 주춤합니다. 1150원과 1170원의 박스권에서 환율은 대체적으로 20원 단위로 많이 움직인 걸 좀 봐왔습니다. 1170원 인근과 1190원 여기 뭐 약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되죠. 자, 20원 단위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지 않고 일단 밑으로 조금 더 처질 수도 있는 1170원까지로도 내려온다면 환율 문제도 별 무리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로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강달러 기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코스피는 0.0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어저께 여러분들 이제 방송 최근에 저녁에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면 방송 청취하시기 좋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좀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하게도 시간 고정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알람 설정해 놓고 저녁쯤 되면 또 닥터K 방송도 한다 생각하시면 시간 되시는 대로 편하게 그렇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20일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상승한다면 이제 전고점 인근인 2270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옵션 연계된 물량이 뭐 출회돼서 잠깐 어떨지 몰라도 그게 대세를 뒤엎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19의 이전 상황으로 거의 다 왔다.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크게 거기에서 삐딱선 타고 싶은 생각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240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호한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현물에서 조금 팔아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관이 다행히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물로 또 다시 조금 강하게 좀 돌아와 줘야만, 특히 기관의 쌍끌이가 돌아와 줘야만 위로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서님이 다음에 그 홍계장에서 한번 만나면 되겠네요. 반갑네요. 예, 우리 또 동향을 만났네. 양산인 건또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래저래 주소도 있고 하니까 그죠?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네. 반갑습니다. 자, 추천주 전부 빨개요. 예이야. 일단 상승한다는 시장이 상승한다는 예측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풀 베팅하라 그랬습니다. 쫄지 말고 분산해서 풀로 지르세요. 도망갈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양호, 모든 포트폴리오 다 풀을 뿜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먼저 해볼까요? 셀트리온 여기 18만원 돌파하는 순간 20만원으로 가는 이제 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못 갔어요. 어저께도 기관 외국인 쌍클이 들어왔죠. 여기를 퍽 하고 뛰어넘는 순간 20만원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전고점 인근이지만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왜?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요. 양호. 기관 외국인 싹쓸이. 싹쓸이란 건좀 그렇고요.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카카오 같은 종목은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쫄면서 던지지 마라. 홀딩이다. 일단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62,800원 인근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고, 자, 여기서도 강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 일단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일단 조금 줄이고 느리고 이것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하이트 진로 여기 저점만 지키면 무리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자, 다른 거다 올라가는데 굳이 못 올라갈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SKC 코롱 PI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추가 물량 자꾸 싣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승한다면 퍼펙트. LG이노텍 어저께 장 초반에 차익 실현 일부 하고 다시 시장 돌아선 거 보고 다시 재매수 올라가네요. 퍼펙트. 셀트리온 제약 살수 있다. 장 시작합니다. 지켜보죠. 홍계장 정산 사시면 아시겠지 뭐. 크게 가면 제가 VVIP입니다. 자, LG약 이거 좀처럼 줄것 같지 않으니까 KMW를 일단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KMW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대충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의 세 번째, 네 번째 통신사가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자,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라는 회사가 합병이 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라이즌 그리고 AT&T와 함께 이제 강력한 통신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승인할 때 조건이, 자, 95% 이상 5G망이 터지도록 커버를 해라. 그리고 지방 많지 않습니까?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자, 지방도 85% 커버하고 6년 이내에 99% 5G망 터지도록 해라 라는 조건이니까 5G가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17만 7천원 갑니다. 어저께 17만 3천원에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올라갑니다. 그죠? 파이어 가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하이트진로만 조금 보합권입니다. LG이노텍 양호, SKC코오롱 PI 양호,
KMW 추가 상승 양호. 자, 시장 0.4% 정도로 갭 상승했습니다. 양호. 애국주가 올라가는 요새 또 어저께 상황이었는데, 화이트 진로는 애국주 중에 안 치줍니까? 옛날에, 그죠? 일본 맥주 안 마시고 이러면, 그죠? 화이트 진로 조금, 그런 테마에 들어갔는데, 영, 그죠?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아직까지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는 뭐? 진로. 맥주는 뭐? 화이트. 좀 마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카스를 마셔서 그렇나?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카스를 좋아하거든요. 당분간은 하이트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가 추천해놓고 카스 마시면 어떡해. 아유, 재밌자고 한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KMW도 6만원 넘어간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참, 아, 그죠? 작년, 4분기 먼저 조정받으면서 참 지지부진했거든요. 요, 봐봐. 공매도 고세를 못 참아, 공매도를 어저께 때렸어. 아이고. 공매도 애들 되게 미워요. 잘 가는 발목을, 주가를 자꾸 발목을 잡잖아. 그럼 되겠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회사를 매도 때리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호재성이 있고, 그죠? 뭐, 갈만하다 싶으면 좀 냅두지. 뭐 맨날 공매도 때려. 드디어 셀트리온이 불을 뿜습니다. 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와, 4%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저께 추천했는데 2% 갑니다. 예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그죠? 요거는 지금 당장 못 사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어저께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남규님, 삼성전자 그냥 들고 가요. 시장이 잘 갈 건데, 뭐, 그죠? 쫄 것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 적당히. 신고가 갔네. 어쩌네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 그 정도 생각하십시오.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좀 적당히 들고 가도 될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18만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3% 간다, 예야! 포트, 플러스 불을 뿜어요. 카카오,
7% 이상 플러스 중이고요. 셀트리온 이제 드디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 치고 가면 갈 것이 남았는데 왜 자꾸 못 던져 안달을 하는지 몰라요. 응공님 좋아 죽겠죠? 그죠? 아예 하는 건좀 낫어요? 공이 아프냐? 아프지 마라. 공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옆에 남편 계세요? 잘못했습니다. 아유, 공이님만 보면 그렇게 자꾸 장난이 치고 싶어. 그죠? 아마 나이가 저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 같은 느낌 막 들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갑니다. 여기서 장대양봉 하나 딱 박았다. 그러면 20만원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좀 섣부르고요. 저번처럼 여기서 윗꼬랑지 달면 안 돼요. 오늘 장대양봉으로 그냥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트 하나만 좀 비실비실하고, 그죠? 나머지 잘 가요. 자, 주력은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전자입니다. 나머지는 사이드예요. 상관없습니다. 자, 다 올라가고 하나 찔끔 빠졌는데, 뭐 그럼 산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은꽁님, 신랑님, 죄송합니다. 주식 방송할 때만은 동생처럼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공이 아프지 마라. 그냥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장은 알아서 갈 겁니다. 와우, 판타스틱. 더 치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쫄면서 도망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 시장 턴이다. 사. 퍼펙트. 믿을 사람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팀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닥터K 팀으로 들어오십시오. 검증해보시고 산수를 해보시고 닥터K의 코칭을 받으러 오십시오. 한 팀이 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백 여분이 그래도 그죠? 아침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라도 보고 계십니다. 사고 난 종목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손절은 했어도 사고 난 종목 바로 반토막 난다든지 그런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런 종목을 아예 건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1번으로 답하고 싶다. 써니님, 써니님, 그죠? 가만 들고 있어 보세요. 셀트리온이 지금 20만원 갈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쏠라당 쏠라당 자꾸 팔러 가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어저께 집어드렸잖아. 사 했잖아. 올라가잖아. 팔았어요? 팔면 안 돼요. 팔지 마요.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당분간 제가 제시한 대로 한번 해봐요. 그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요. 그죠?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한번 해봐요. 팔지 마요. 다 보고 있어요. 매 눈으로. 눈 크게 뜨고, 써니님 수익 나게 하려고 눈 크게 뜨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이 사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믿는다 했잖아. 그죠? 팔아라 할때 팔고, 사라 할때 사봐. 요. LG 이너텍 어제 쌌어요, 안 쌌어요? 어제 사 그랬습니다. 입으로 가잖아. 믿어주세요. 하이트실로 지금 빠져 있어. 이거 올라가면 끝나. 그냥 상관없고 나머지 다 올라가고 있잖아. 됐지 그러면. 삼성전자 더 사라 그랬잖아. 올라갑니다. 퍼펙트. 자,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게요. 옆에서 물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견을 달면요. 저도 막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전략을 딱 수립하고 순간순간 안 해요. 그냥 전략을 딱 수립해놓고 가는데, 셀트리온 많이 올랐는데 팔고 다시 살까요? 이러면, 말로는 제가, 아니다, 홀딩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흔들흔들 하면 제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따라 주십시오. 그죠? 거기까지만. 정정이님이 2만 원으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닥터게 힘내라고 자발적 시청료 납부해 주시면 그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저께도 몇 시간 강의했습니까? 3시간 넘게 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4시간 넘게 했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하이닉스도 갑니다. 삼성전자 가고 있고요. 카카오 전고 좀 뚫는다 했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자, 뭐 셀트리온 간다. 예이야. 18만원 좀 강하게 뚫어야 돼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가고 있고 하이트진로 은콩님 땡큐 2만원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잔 가볍게 하이트 맥주 한 캔씩은 좀 사서 드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당분간은 하이트. 그죠?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자, 지금 큰 전광판 보면서 한번 같이 챙겨 보도록 하죠. 시장 상황.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쫄지 말고 그냥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올라갑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노조가 회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회사가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 풍기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관심 있어요. 나머지 섹터에서 강세 보이는 것, 유독 카카오 강세 보이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입니다. 자, 아마 실적 발표 임박했고 3사 합병에 대한 공시도 2월 17일로 한다. 이렇게 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슈 다시 한번 나와서 만약에 퍽 간다면 닥터케이는 거품을 물겠습니다. 5G 강세. 자, 휴대폰 부품 강세. LG 이노텍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 편입해라. 그래 말씀드렸어요. 여행주도 오래간만에 반등하네요. 자, 반도체 소부장 양호. 남북 경협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국 화장품 면세점 어저께 많이 가서 오늘 좀 쉬어가는 듯하고요. 2차전지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스님, 저 원래 쪼잔한 사람 아닌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야기한 겁니다. 아, 본인은 넣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니까 그냥 한번 고지해드렸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그죠? 마음속으로 좀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며칠 있다가 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정희님은 애잘 키우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육아휴직 최근에 많이 내는 추세다 하더니, 야, LG 이노텍 간다, 2.65 간다. 자, 이런 게 포인트예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뭐 흔들린 게 없어. 여기서 바로 들어올리고 빠져도 여기서 들어올린다 바로 사놓아야 돼.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시장이 그렇게 폭락 나오는데 좋은 종목이다 이겁니다. 안 깨지고 여기서 딱 들어올리잖아요. 전저점 확보됐고 우상향이잖아. 사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수익으로.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이에요. 지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 여기 딱 오면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니까 위에가 있습니다. 퍼펙트. 삼성전기 여기 60일 사놓으니까 퍼펙트. 그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써니님 듣고 계십니까? 하이트진로 많이 안 샀으면 조금 더 추가. 많이 안 샀으면 적당히 물량 채워졌다 싶으면 그냥 가만 있고요. 하이트진로 조금만 더 추가. 이거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럼 거의 매수 단가 한번더 추가하면 매수 단가 인근이잖아요. 올라가면 수익입니다. 어린이집이면 아직까지 어리네요, 그죠?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큰애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똘망똘망하고 귀엽고 뭐 자기 자식 안 귀여운 사람 없겠습니다만, 진짜 뭐 그래도 귀엽고 이쁜 쪽에 속해가지고 맨날 그 등에 짊어지는 캐리어 비슷한 뭐 말하는지 알죠? 약간 알루미늄 재질로 됐고 애들 업고 다니는 거? 그게 업고 맨날 다녔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쩐 줄 알아요? 고등학생인데. 야, 주말에 뭐 하냐? 아빠랑 시내 나갈까? 됐거든? 시험 치거든? 그럼 몇주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야,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있냐? 시간 있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 와, 그러니까 좀 서운해요. 서운한 거 있고. 어저께 낮에 생각나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자습실 같은 데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네가 되게 보고 싶다. 볼 시간이 없어. 11시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죠? 찔끔 보고 뭐 피곤해가 막밥 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냥 막 냅두고 하면 하루에 얼굴도 잘 많이 못 보는 적 많은데. 아유, 어릴 때, 그때가, 그냥,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초대 통일 대통령요? 무료 급식소인데 어떻게 대통령 돼요? 남의 방송에 들어와서 부적합한 내용은 올리지 마십시오. 알아서 나가십시오. 들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닐 테니까. 자, 5G가 이틀 좀 강하게 오르더니, 그죠? 조금 주춤합니다. 자, SK 코롱 PI, 아까 말씀드리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가 윗골이 좀 단다. 일단 전고 좀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자, 삼성전자 무리 없고요. 시장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 0.74 상승, 코스닥 0.63% 상승 중이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 윗방향인 겁니까? 윗방향인 겁니까? 자, 그거 하나만 살짝 짚어갈게요. 풋옵션 있잖아요. 여기 700억 사들었는데 매도가 안 보이죠? 그죠? 700억 사들었는데 매도가 안 보여요. 혹시나 빵이나 밑으로 한번 또 해서 빠질까 싶어서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다 깡통이에요. 700억. 아시겠습니까? 죽어. 이러고 위로 땡긴다 그랬습니다. 안 던지잖아. 이 던지는 거 40억, 50억밖에 안 돼. 추가로 더 들어온 것도 있고. 그죠? 깡통입니다. 깡통. 그에 비하면 콜 옵션이 보십시오. 2월 6일 정도 벌써 외국인은 콜 옵션 많이 샀어요. 이것이 이전에 사들었던 콜 옵션 매도의 청산 물량일 수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죠. 어쨌든 외국인은 콜로 사고 있었다 이겁니다. 외국인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가네. 개인은 어디로 샀다? 700억으로 밑으로 간다 해서 샀어요. 700억. 작은 돈 아닙니다. 그냥 녹여버렸습니다. 보름도 안 되게. 보름도 안 되게 녹여버렸어. 700억 없어졌습니다. 닥터 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는다. 닥터 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그대로 퍼펙트하게 다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 따위 별로 영향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했고, 별로 영향 없죠? 그죠? 연장 선상이라 봤을 때 전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찔끔 내줘도 0.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그죠? 그런 셈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일부러 안 보여드리랍니다. 괜히 팀원들 마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냥 패스. 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요. 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멘트 한마디 정말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하이트 진로 아까 제가 분명히 써니님한테는 조금 추가해도 된다 했습니다. 물량, 본인 포트 비중 안에 물량 많지 않으면 추가 가능하다. 올라타면 수익 내고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 빠지가 있어. 그죠? 요거 보합이야. 올라가면 그죠? 상관없습니다. 둘다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딱돼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환율 출발 상황 한번 볼게요. 환율 그만 그만. 자, 여러분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3년째 무료 방송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2월 18일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그것도 모르고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방첫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상당히 가열차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쉼없이 갈 겁니다. 주위에 주식 공부 좀 하고 싶어 하거나, 그죠? 어찌할 바 모른다 하시면 닥터K를 여러분들이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공유, SNS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한번 열어서 닥터K 방송 한번 퍼 날라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무료로 들을 만한 내용 된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울컥하네요. 제가, 가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뭐, 열정, 뭐, 사랑, 희망, 아쉬움, 이런 단어를 말할 때마다 조금 가슴속에서 울컥울컥한 게 올라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를 867억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또 코스피 코스닥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 어저께 기관이 아마 장중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변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오늘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죠.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잘안 밀리죠, 일단. 너무 못 갔다 그랬습니다. 너무 못 갔다 그랬어요. 자, 댓글 잠깐 읽어보니까 정희님도 거의 포트폴리오, 거의 70% 이상 닥터케이 포트폴리오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 카카오, SKC, 코오롱 PI, 그리고 뭐 프로텍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별로 바쁠 거 없으니까 화이트실로 살수 있다 했습니다. 화이트실로 프로텍.
자, 240일 돌파시도 나오고 있고, 거래가 좀 서줘야 됩니다. 거래가 좀더 서줘야 되고, 기관 외국인 며칠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하락 추세 일단 돌파시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전고점, 18,700원, 여기 강력한 저항으로 일단 예상되는데, 강하게 치고 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일단 양호입니다. 자, 셀트리온. 자, 240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제법 횡보를 제법 했습니다. 물론 약간 처지면서, 그죠? 횡보라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크게 보면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크게 보면 여기 박스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뚫는다면 15만 9천원. 여기 정도 볼까요? 대략 어바웃으로 보면 됩니다. 16만원 정도권과 18만 5천원이죠. 그죠? 그러면 3만원입니다. 대략 여기부터 여기 상황을 보면요. 3만원 더 간다면 21만 6천원인데, 크기까지는 지금 현재 노리기 조금 그렇고, 여기에서 3만원을 더 한다면 19만원권. 여기서 이만큼 밀렸으니, 다시 간다면 여기서 가면 한 19만원권. 그죠? 여기 19만 7천원 있죠? 저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수 있겠다. 그런 전략 변함 없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자꾸 사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관 트레이더 같으면, 야, 닥터 K. 제가, 본부장, 바로 밑에다 생각하고. 자, 본부장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죠? 닥터 K. 이번 주 전략 어떻게 돼? 네. 저, 뭐, 편입, 카카오 더, 우상향 지금 하고 있고,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홀딩 할 거고요. 삼성전자 지금 홀딩 중입니다. 매수 포인트 괜찮았고요. 셀트리온, 이거, 지금 시총 상위 중에서 못간 종목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으니까 더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 확보하고 20만 건 인근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너무 재빨리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은요, 이전 상황, 시장이 막 흔들림 많고, 내지는 하락 추세일 때, 이런 하락 추세일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한 3, 4일 코스 탁탁탁탁 끊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우상향 잘 가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 냅두면 알아서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시장이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단타를 해외 선물에서도 많이 하는 닥터K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끌고 가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잘 수행을 하면요, 수익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손실은 최소화,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립니다. 손절.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코스닥이, 그죠? 비교적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가? 여기 인근에 코스닥을 투자하는 하던 개인 투자자는 많이 사망했을 겁니다. 그죠? 왜? 막 폭락 나오는데 물타기 했다가 신용 물량 같은 것막 강제 청산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조금 현명한 투자자, 좀 기다렸다가 돌아서는 거 보고 슬슬 사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좀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또 예측을 해볼게요. 잘안 빠져요. 그죠? 일반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방송 안내 보시면요, 닥터K 다음 카페 연결이 될수 있도록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유료형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가입 안내도 있고요. 여기 팀K 수익 공개 보시면 그동안에 수익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어저께 잘 챙겨 갔던 일부 있고요. 이거 포트 홀딩 중이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2, 3%씩 더 더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기서 플러스 2, 3%씩. 그러면 포트폴리오 불을 뿜고 있는 겁니다. 뻘겋습니다. 뻘게요. 손가락 빨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전의 흐름과 조금 다르죠? 예전 같으면 이 흔들리면서 밑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흔들기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6%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잘 밀리지도 않아요. 그죠? 잘 밀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사들어온다? 기관 외국인 사들어온 것 같아요. 슬슬슬슬. 그죠? 여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자꾸 들어옵니다. 자. 게다가 실적 발표 내지는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조그만 뉴스라도 좋은 쪽으로 만약에 넣는다면 한번더 추가로 퍽 하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십시오. 그죠? 잘 가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갑니다. 많이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형들이 막 날아가면 이것도 같이 푹 하고 한번 갈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선물이었는데 좀 심상치 않게 빠집니다. 이거 안 보여드릴라 했는데 일단 조금 보여드려야 돼. 자, 미국 선물이 좀 세게 빠지니까 추가 상승은 하지 못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1000억대 사주고 있고요. 현재 40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물량이 확확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점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기 전일 그죠? 전일 고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만족할게요. 만족합니다. 제법 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도 이상할 바 없어요. 다만 상승하면서 적당하니 숨고르기 해나가는 것은 양호한 상황이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마이너스권으로만 처지지 않는다면 적당히 가겠습니다. 무슨 뉴스가 하나 나온 모양인데 한번 볼까요?
애플. 그게 뭐 뉴스 축에나 속합니까? 그죠? 그게 뉴스 축에나 속합니까? 약간 비꼬는 겁니다. 그거보다 엄청난 일도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뉴스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병원 폐업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뭐, 그죠? 그 병원 폐업했다고 뉴스 나와 있네요. 좋은 핑계거리 있네. 증거 불충분.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아휴, 아침에 뭐, 그죠? 갭 상승하고 잘 가서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조금 다시 조금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려요. 미국 선물이 너무 많이 처지니까. 미국 선물이 너무 많이 처지니까 같이 반응을 좀 합니다. 지금 갭 상승했던 부분 많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토해냈어요.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 미국 선물하고 자, 오늘도 셀트리온은 외국계 매수세 일단 잡히고 있고요. 여기 뭐 일단 저항권은 맞아요. 저항권 맞고 더 홀딩하겠습니다. 더 홀딩하겠습니다. 갑자기 퍽 하고 치고 갈수 있어요. 좀 길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밑으로 보다는 위로 가 있을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냥 잔파도 그럽니다. 잔파도 글러요. 카카오도, 그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약간 주춤거리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노 프라브럼. 20일 깨지 않는다면 우려할 필요 없다. 6만원 깨지 않으면 우려할 거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둘째고 지금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디스코 우중관해요. 그러니까 뭐 처질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는데 타이밍 놓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이트실로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 매수 의견 드렸고요. SKC 코롱 PI. 야, 이게 생각보다 좀 강하게 못 가네. 이게 좀 한번 빵 치고 가면 저기 갈수 있는데, 그죠?
20일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환수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LG 노텍. 자, 매수 포인트 퍼펙트. 더 홀딩.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갔던 거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네. 그러나 추세를 돌려낸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몇번 반복됩니다만 3, 4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조금이라도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퍽 하고 튈수 있다. 홀딩합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환수님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궁금하실 테고 그죠? 여기 18만 5천원, 18만원,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그 다음 목표치인 19만 7천원, 20만원권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초가 인근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시장 흔들리니까,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시초가 인근까지 왔는데 여기를 더 깬다면 조금 별로인 상황이고요. 마지노선 여기 2230만 안 깨도 뭐 여기까지만 빠져도 별 무리 없다. 그죠? 다만 더 좋게로는 여기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히 끝나면 더 좋겠고 치고 올라간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686. 여기만 훼손 안 해도 전일 고점. 그죠? 전일 고점만 훼손 안 하고 적당히만 움직여줘도 만족합니다. 저는. 저한 며칠 주춤하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현재 1112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647억 매도. 코스닥은 여전히 쌍끌이 매도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 단에는 셀트리온 삼형제만 유독 강하고 나머지는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 보시면 화장품, 면세점 쪽 비교적 양호. 남북 경협이 오늘 뭐 그만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뭐 상승한다라고 말하기도 참 우스울 정도의 그냥 적당한 수준. 휴대폰 부품이 그죠? 퐁당퐁당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 상단에 있는 애들이 비교적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어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날 쉬었고 어제죠.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갔고 오늘은 반대입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쉬고 하루 쉬어준 위에 있는 애들이 올라갑니다. 업종 내 순환매를 할수 있겠고 자 반도체 소부장 여기 양호 자그 정도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이상 가잖아요. 아 다른 섹터의 애들 잘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로 막 가잖아요? 골고루 다른 데서 잘 가지는 못하겠구나. 시장 완전 급등 아니구나. 걔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걔들이 간다면, 시장을 적당하니 컨트롤 하면서, 끌고 가려는, 기관 외국인 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은 약간, 차익 실현하든지 약간 주춤하도록 이렇게 컨트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이 전일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상당폭 지금 반납하는
선물이 하락폭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다 토해내는 상황입니다. 반복합니다만 전일에 고점 훼손 안 하는 정도만 마무리돼도 만족하겠다. 강하게 치고 하면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세 막 들어옵니다. 양호. 자, 코스닥은 계속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제법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는데, 과연 오늘도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제법 큰 폭으로 흔들린다면, 그죠? 시장,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10시 반 중국 상황을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물 상황도 지속적으로 오늘 장중 내내 추가 하락 더 키우는지 아니면 반등 시도 넣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있을 수 있고요. 잘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자발적 시청료 후원 슈퍼챗 정정이님 그리고 은꽁님이 2만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장 마치고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